나 준수 오빠 포기 못하겠어. 그래, 그건 네 마음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.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한 가지만 약속해줘. 다신 준수 오빠 마음 들쑤시지 않겠다고. 약속이고 자시고, 나 나준수 마음 들쑤신 적 없어. 준수 오빠 마음 약한 거 이용해서 계속 만나지 말란 말이야. 그렇게 걱정되면 나준수 한눈 안 팔게 네가 처음부터 마음 붙잡아두지 그랬어. 준수 오빠가 나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그럴 수 있어? 나랑 자매인 거 감추고. 너 정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야? 나 지금 바빠. 너랑 이렇게 실랑이 할 시간 없어. 대표님이 아빠 만난다 그래서 빨리 막으러 가야 된다고. 아니야. 아빠. 네가 우리 회사는 웬일이야? 아빠 보러 왔어? 아니요. 나승진 대표님 여기 안 왔어요? 니나 회사 대표? 그 사람이 여기 왜 와? 아, 급하게 섭외하러 간다고 했는데. 아, 왜? 우리 회사에 뭐 또 촬영할 거 있어? 아니요.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. 너도 퇴근해야 되지 않아? 집에 갈 거면 아빠랑 같이 가자. 아니요. 저 아직 일이 안 끝나서요. 먼저 가볼게요. 이상하네. 왜 자꾸 날 피하는 것 같지? 아빠가 몰라서 그래요. 싸운 이유를 알면 아빠도 그런 말 나올걸요?